네, 강진 피해를 입은 멕시코는 태평양 주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 고리 반대편에 있는 타이완에서도 큰 지진이 있었는데, 잇따르는 지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어젯밤 울산 동쪽 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은 우려할 수준인 건지 서동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태평양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규모 4.0 이상 지진만 모아도 모두 1,160개나 됩니다. 주로 태평양판과 주변에 있는 거대 지각판의 경계가 만나는 환태평양 조산대의 분포에 있는데 말발굽 형태로 생겨 일명 불의 고리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지진의 90%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제와 어제 발생한 타이완과 멕시코 강진도 이 불의 고리에 해당합니다.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이런 규모가 큰 7에 가까운 지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곳이고요. 두 지진은 현재로서는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각판의 경계에서만 지진이 발생한 건 아닙니다. 지각판끼리 부딪히면서 생긴 힘은 판 안쪽 지역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난 5일 발생해 93명의 사망자를 낸 쓰촨성 지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젯밤 8시 40분엔 울산 동쪽 144km 해역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각판 내부에 위치해 불의 고리에 속하진 않지만 남쪽의 필리핀 해양판이 북쪽으로 힘을 가하고 있어 동해상에선 이런 중규모 지진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경 50km 이내에 지금까지 저희가 4번 정도 관측이 됐고 언제든지 이 정도 규모는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책이나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 뒤 넓은 공간을 찾아 대피해야 합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